정말 신기 멤버 둘 다 재능이 많은데 누가 순위에 올랐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윤호윤호 씨네요. 나는 멀티가스타 11위 윤호윤호. 기뻐한다. 무대 위에 카리스마 넘치는 동방신기인데요. 네, 큰 키에 소멸 직전의 얼굴, 그리고 탄탄한 초콜릿 복근까지 소유한 윤호윤호 선배님. 정말 멋지시네요. 아, 요즘은 복근 수술도 있다는데 생각 좀 해볼까요? 네, 앞에 이렇게 나오고 복근 있는 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와우, 화려하고 파워풀한 춤사위. 대한민국 아이돌계의 독보적인 댄싱머신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어우, 춤 실력이 장난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봐. 뭐 알려드려요? 어떻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아니 말고 뭐. 그리고 장르 불문, 그 음악에 따라 모든 춤이 다 가능한 유명인입니다. 와우. 오, 완전 멋있다. 전 세계 유명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마이클 잭슨 추모 콘서트에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다고 하네요. 윤호윤호 선배님의 첫 연기 도전작인데요. 첫 작품부터 주연 자리를 꿰찼습니다. 하지만 첫 도전은 그냥 맨땅에 헤딩하고 끝이 났었죠. 제목 때문에 그래. 제목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뮤지컬에 도전을 했는데요. 네. 노래와 춤이 완벽하게 가능하고 신인답지 않은 연기력, 그리고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뛰어나서 캐스팅을 했다 그래요. 와, 근데 얘네 2분 만에 매진됐다고요? 2분 만에 올킬이네요. 네.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중국, 뭐 대만까지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막 속출했다 그래요. 드라마에서 사인하는 여기서 푸셨습니다. 네. 그리고 드라마, 뮤지컬 등 연기에 대한 매력에 푹 빠져있던 윤호윤호 씨가 이번엔 빙상 경기장에서 찾아왔는데요. 전 이 영상 보고 완전 소름 돋았어요. 아니, 솔직히 남자인 내가 봐도 멋있는데. 네, 이번에는 윤호윤호 씨와 최시원 씨의 빅매치인가요? 주인공은 아니고 우정 출연이라고 하는데요. 짧지만 임팩트 있는 연기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선배님, 저도 우정 출연 해드릴게요. 강희 씨가 뭘로 우정 출연을 해요? 포세이돈의 돈 역할이요. 오, 잘하겠네요. 딱이다. 완전 지금도 돌아있는데. 선배님, 차기작에서 저와 함께 하는 거 고민해보세요.